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오늘 149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장면이 Monica and Rachel 이렇게 돼 있고요. Friends are playing poker. 이 친구들은 포커 게임을 하고 있고, and Rachel is on the phone 이렇게 나와 있네요. Be on the phone. 이건 배웠죠. 이제 레이첼이 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레이첼이 면접 봐서 좀 낙관을 했죠. 낙관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취직이 안 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첫 부분이요. 앞부분 단락 listening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Rachel Green. Me. Excuse me, it's about the job. Barbara, hi, how are you? Uh-huh. No, I understand. Yeah. Oh, come on, no, I'm fine. Don't be silly. Yeah. Oh, but you know, if anything else opens up, please... Hello? Hello? 자, 오늘 첫 번째 문단 들어봤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전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레이첼이 처음에 이제 전화를 받고 얘기를 합니다. Hello, 여보세요? Rachel Green. Rachel Green입니다. 이렇게 지금 받았죠. 지금 포커 게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레이첼하고 로스가 신경전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가 옆에서 견제를 하죠. 그렇죠? 예, 그냥 장난을 치는 겁니다. 미미미미미 뭐 이런 식으로 장난 치니까 레이첼이 excuse m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했죠. 그렇죠? 실례합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럴 때는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잠깐만 이렇게 하면서 It's about the job. 야, 그 회사에서 전화 왔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스한테 얘기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레이첼이 전화를 혼자서 이 독백으로 전화를 받는 내용인데 대략 뭐 여러분들이 내용은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아마 이제 상대방 이름이 Barbara인 것 같아요. 그죠? Barbara, hi, how are you?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뭔가 쭉 얘기를 듣더니 좀 안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No, I understand. 아유, 저 이해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 거기 중간에 보면요. Don't be silly.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사람들 은근히 쓰죠. 그죠? Don't be silly. 보통 이 Don't be silly 그러면요. 이 그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바보같이 굴지 마라. 뭐 이런 부정 명령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죠. 이 상대 면접관한테 바보같이 울지 마세요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상대방이 굉장히 좀 아쉽다. 너 정말 유능했는데 이번에는 너랑 같이 못할 것 같다. 어떻게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좀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Don't be silly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아유 괜찮아. 뭐 그렇게 좀 바보같이 이렇게 막 저한테 미안해하세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포인트에서 이런 장면에서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Don't be silly.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마지막에 부탁을 하죠. 레이첼이, if anything else, 이렇게 얘기하죠. If anything else, 다른 샵이 opens up, 열게 되면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가서 저를 좀 hire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끊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냥 형식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좋습니다. 그 문장 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어렵진 않았으니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Rachel Green. Me. Excuse me, it's about the job. Barbara, hi, how are you? Uh-huh. No, I understand. Yeah. Oh, come on, no, I'm fine. Don't be silly. Yeah. Oh, but you know, if anything else opens up, please... Hello? Hello? 네, 어쨌거나 뭐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죠? 친구들이 눈치챘죠. 옆에 있는 모니카가 위로를 해줍니다. Sorry, Rach. I'm sorry죠. 원래 이제 I'm sorry인데 이럴 때 I'm sorry 쓰면 뭐예요? 그렇죠. 어떤 그 나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위로할 때 안 됐구나 레이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옆에 있던 피비도 위로를 해줍니다. You know, there's gonna be lots of other stuff. There's gonna be.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요. 예,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제 there is, there are 이런 문장이에요. 그죠? There is, there are 이런 문장인데 중간에 be going to가 들어왔습니다. There is going to be. 그죠? There is going to be. 줄여서 there's gonna be. There's gonna be. 있을 거야. There's gonna be lots of other stuff. 다른 일도 많을 거야. 다른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야. 지금 이렇게 피비가 위로를 해줬습니다. 네, 레이첼은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Okay. Where are w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ere were we죠? Where were we? 우리 어디 있었니? 갑자기 생뚱맞게 왜 이 문장을 말을 했을까? 우리가 드라마 보다 보면요. 이런 표현 간혹 듣습니다. 그죠? 요거는 조금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좋습니다. 정리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보통 이 표현을 쓸 때는요. Where were we? 이 표현을 쓸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했었던 일이 생각이 안 날 때. 지금처럼 이제 친구들이 포커 게임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다가 레이첼이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받으면서 게임 맥이 끊겼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게임으로 돌아왔을 때 야, 우리 어디까지 했더라?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게 Where were we? Where were we?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대화 중에서도 자주 씁니다. 그죠? 대화를 했다가 방금 내가 한 말이 막 기억이 안 나. 그럴 때 Where were we? 야, 우리 어디까지 했더라? 우리 어디까지 지금 얘기했더라? 이렇게 표현할 때도 Where are we? Where are we?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해줍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뭐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레이첼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Okay, where are we? 이렇게 아주 쿨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괜찮아. 뭐 자, 우리 어디까지 했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listening 문장이 되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Oh, okay. Five card draw. Jacks are better. Everybody ante. 네, 좋습니다. 뭐 일단 뭐 그 포커 용어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드셔도 크게 뭐 상관없습니다. 거기 이제 발음 법칙만 좀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니까 five card draw 이렇게 표현했죠. Five card draw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같이 이제 DD가 충돌하니까 five card draw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뭐 Jacks were bett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T는 리얼 발음 뭐 그런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Oh, okay. Five card draw. Jacks are better. Everybody ante. 거기서의 그 five card draw 이렇게 얘기했죠. 이 draw는 뽑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다섯 장 카드 뽑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Jacks were better 그랬는데 이건 그냥 하나의 룰이에요. 룰. 포커의 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roller straight flush를 했을 때 뭐 배당받는 룰. 그걸 지금 레이첼이 설명을 한 거고요. 좋아, 좋아. 다섯 장 뽑기 카드. 좋아, 이거였지? 이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 끝에 everybody anti 이렇게 얘기했죠. 요것만 좀 알아두세요. anti 그러면 제가, 그렇죠. 카카오 스토리 플러스에서 예, 요거를 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오전을 am 그러죠. am. 우리 말머리, 그 말머리 붙잡기 영어 단어 그 방송에도 나옵니다. anti. 오전을 am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준말이 anti meridian. 그죠? 메리디언 뭐냐면 이 자오선 머리 위를 지난 선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한 눈이죠. 눈 정오 정오 전이라는 뜻이에요. 앤티 그러면 전이라는 뜻이에요. 앞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AM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everybody anti 이렇게 얘기한 거는 포커 게임에서 anti라고 하는 거는 미리 그죠? 전에 게임 전에 돈 걸어라 이런 뜻이에요. 게임 전에 거는 돈을 anti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레이첼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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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돈 걸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Oh, okay. Five card draw. Jacks are better. Everybody ante.
네, 그런데 사실은 뭐 친구들이 더 depressed 돼 있죠. 다들 이제 레이첼의 눈치를 봅니다. 조이가 얘기를 하죠. Look, Rachel, we don't have to do this. 야, Rachel, 아, 뭐, 우리 이거 안 해도 돼. 지금 뭐 이게 중요하냐? 우리 이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레이첼이 태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Yes, we do. 아니야, 뭔 소리야, 그냥 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로스도 로스는 레이첼을 좀 마음에 두고 있죠. 그래서 레이첼 하자는 대로 합니다. Okay, okay. You should try to do your best. 그래, 그 대신 너 최선 다해야 돼. I mean for 50 cents. 자, 맞장구 쳐주는 거죠, 로스는, 그죠? I mean, 배웠습니다. 나 들어갈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 mean for 50 cents. 나 50센트 걸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레이첼은 지금 조금 오기가 있어요. 레이첼이 얘기를 합니다. Okay, okay. I see your 50 cents and I raise you $5. 네, 자, 이 문장 해석했었죠. I see your 50 cents.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쵸. 나 네 50센트 받고, and I raise you. 나 판통 올려. 이런 뜻이에요. $5. 그쵸. 판통을 확 올려버린 거야. 판도를 확 올리니까 $5 그러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죠? 한 5천원, 6천원 되는데 어쨌든 예, 판도로서는 큽니다. 이게 나중에 점점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놀라서 이렇게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은 겁니다. 로스가 좀 이제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I thought it was a 50 cent limit. 자, 뭐, listening 되시죠, 그죠? 예, 해석 안 해도 여러분들이 뭐, 대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limit 그랬으니까, 예. I thought, 야, 내가 보기에는, it was a 50 cent limit. 50센트 제한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이런 뜻이죠? 50센트까지 걸기로 했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레이첼이 조금, 발끈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레이첼이 굉장히 민감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listening 문장이 되겠습니다. Well, I just lost a job, and I'd like to raise the bet $5. 자, 이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들으셨나요? 좋습니다. job이라는 단어도 들렸고요. raise라는 단어도 들렸고요. $5. 들렸죠? $5. $5.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ell, I just lost a job, and I'd like to raise the bet $5. 자, 맨 처음에 그렇죠. Well,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거 좀 주의하세요. 예, 부사. Well, I just lost a job. Just lost a job인데요. STST, 그죠? 좀 발음 주의하시면 되겠죠. I just lost a job.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Well, I just lost a job, and I'd like to raise the bet $5. 네,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지금 뭐야? I just lost a job. 그랬으니까, 나 방금 실직했거든.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 다음 뭐라요? And I'd like to raise the bet $5. raise, 그죠? 아까 배웠죠? I would like to입니다. I would like to인데 줄여서 이 사람들 그냥 I'd like to 이렇게 얘기를 하죠. I'd like to. 들어볼게요. Well, I just lost a job and I'd like to raise the bet $5. 자,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뭐, 내가 지금 방금 실직했는데 말이야. 내가 판돈 $5 올리겠다는데. 지금 이런 뜻이에요. 의미 아시겠죠? 지금 약간 까칠해져서 얘기를 한 겁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ell, I just lost a job, and I'd like to raise the bet $5. 자, 그러면서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Does anybody have a problem with that? 자, 친구들이 좀 얼었어요, 그죠? Does anybody have a problem with that? 이 보통 시비할 때, 시비 걸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 Do you got a problem?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야, 너 뭐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Does anybody have a problem with that?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직역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판통 올리겠다는데 문제 있어? 뭐 이런 의미인데 약간 좀 시비 쪽인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굉장히 굉장히 좀 눈치를 보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몇 개 뭐 표현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발음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요. 예, 이거 뭐 구태어 발음 예 연습하실 필요는 없고 이 발음 법칙 그 단어만 연습을 좀 해볼게요. 거기 보시면 five car draw 그죠? five car draw 이런 거 좀 주의해 두시고 그래야지 listening도 들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거죠. better 하지 마시고 tt는 내릴 발음 jack or jacks or better
좋습니다. 뭐 그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자,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해볼게요. 세 번 연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okay. Five card draw. Jacks are better. Everybody ante. Oh, okay. Five card draw. Jacks are better. Everybody ante. Oh, okay. Five card draw. Jacks are better. Everybody ante. 네, 좋습니다. 그건 뭐 간단하게 뭐 단어식으로 나열된 그런 표현이니까 간단하게 보고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항상 말씀드렸죠. Well and so 그렇게 세 가지로 시작되는 문장 여러분들이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뭐예요? 첫 번째 Well, I just lost a job. 그렇죠?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I'd like to raise the bat $5. I'd like to. 그 발음도 조금 연습을 해 두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것도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Well, I just lost a job and I'd like to raise the bet $5. 네, 좋습니다. 자, 조금 빠르긴 했는데요. 그 문장이 좀 빨랐지, 문장 자체는 좀 짧게 연결된 문장이 되겠습니다. Well, I just lost a job and I'd like to raise the bet $5.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Well, I just lost a job and I'd like to raise the bet $5. 네, 마지막이요. 마지막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I just lost a job and I'd like to raise the bet $5.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초 영어 회화 패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149강.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요, 막바지. 그러고 보니까 좀 더 서운하기도 하네요. 많은 분들이 또 이, 뭐 질문을 해주세요. 이거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근데 제가 사실 계속 이야기를 그 이끌어 나갈 수는 없어요, 사실. 이끌어 나갈 수는 없는데, 그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많은 의견을 써주시니까 그걸 토대로 저희가 많은 그 의견을 반영을 하는데, 거기 봤을 때 이제 가장 그, 많은 의견이 뭐였냐면, 아직까지도 리스닝이 좀 부족하다. 근데 그건 당연하죠. 저희가 이제 리스닝을 위주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요령만 쭉 가르쳐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일단 그 외국인이 겁나진 않아요. 그리고 대략 배운 패턴을 사용을 하면 외국인이 신기하게 알아듣는다. 그래서 조금은 입이 튀었다. 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 얘기를. 근데 몇 분이 그런 얘기를 써주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저도 공감을 했는데 얘기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밑천이 떨어져서 콩글리시가 된대. 콩글리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죠. 패턴만 해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패턴만 이거 굉장히 쏙 들어온 패턴이야. 그래서 이거를 써먹었단 말이야. 근데 신기하게도 외국인이 알아듣고 그런 패턴으로 또 사용을 해요. 그럼 되게 신기해. 갑자기 영어가 막 내 편이 된 것 같아. 근데 거기까지야. 패턴으로만 말하지 않는다 그랬지. 외국인들은 그렇죠. 외국인들은 뭐 패턴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패턴을 공부한 이유는 우리가 배우지 못한 알지만 문법적으로 알지만 조금 이 사람들이 자주 사용되는 그 버릇을 배우기 위해서 배운 거고 사실 그 뼈대는 대본이 있으면 대본에. 그렇죠. 대본 문장들을 계속 많이 하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한글로 보고 자꾸 영어로 해보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라고 한 게, 대본이 사실 살이야, 살. 그죠? 패턴은 그냥 뼈대예요, 뼈대. 그러니까 살과 뼈가 같이 이제 어우러져야지 이게 뭔가 이 회화도 되고 이제 외국인하고 뭐 친구를 먹건 뭐 수업을 듣고 이렇게 되는데, 패턴만 그냥 줄창 외우면, 그렇죠. 그냥 뼈대만 외우는 거니까 뼈대만 띡 외워서 처음에 외국인이 긴장을 해요. 이 사람 영어를 좀 하네. 그다음부터 나를 믿고 너무 나를 믿었어. 그다음 영어를 막 하는데 그다음부터 미천이 나오는 거야. 그게 아마 우리 일빵빵 청취자들 대개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럴 거야 아마.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이제 과정 자체가 정상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151강부터 200강. 아마 그게 이제 저희의 파이널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 지금까지 배웠던 거하고 좀 다르게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둬서, 패턴도 전체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새로운 패턴들이 아직도 좀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패턴. 그래서 그 패턴도 연습을 하면서 리스닝을 좀 왕창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지금 그것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노력을 거의 이거보다 두 배는 해야 돼요. 일단 원어민 선생님들도 이 숫자만큼 다 섭외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시간들도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라디오 방송이긴 하지만 일종의 그 라디오 방송이긴 하지만 이것만 듣고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듣기, 스피킹, 뭐 표현, 발음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국인하고 좀 소위 말해서 현장에서 말을 하는데 조금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예, 그러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 파이널로는요 그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둬서 저희가 지금 방송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계획만 그런데 저희가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저희가 강의가 다 150강까지 끝나고 나서요 멀지 않은 시간에 또 새로운 방송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겁니다. 예, 전혀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려치 마시고, 예, 그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덧붙여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착하게도,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착하게도 제 그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주신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죠? 수업도 그렇지만 또 뭐 페이스북 가입하라 그러면 그 못하는 듣도 못한 페이스북 회원 가입하셔서 저희랑 또 친구 신청해 주시고 뭐 하여튼 별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사실 제가 짠해서 뭘 좀 해드릴 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만을 위해서 저희가 또 어떤 이벤트 또 선물 이런 것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그 강의가 이제 막바지가 다다르기 때문에 미리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를 믿고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쭉 묵묵히 따라오신 분들을 위해서도요 많은 그런 그 참여 기회가 있도록 저희가 좀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150강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 패턴, 슛 패턴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예, 오늘 공부하실 새로운 패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실 패턴이 슛 패턴의 이제 세 번째 패턴이 되겠는데요. 아까 뭐 대본에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죠? 일단 you should 요것도 뭐 여러분들이 좀 입에 좀 익혀 두시고요. 너 뭐 해야 해. 뭐 이런 의미고. 거기다가 그냥 you should뿐만이 아니라 try to가 붙었어요. try가 뭡니까? 그렇죠. 뭐뭐를 해보다. 시도해보다. 해보다. 그죠? You should try to. 그럼 뭐가 될까요? 붙이면. 너 뭐뭐 해봐야 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 뭐뭐 하도록 해. 하도록 해. 하도록 해. 그 의미를 보면 거기에 약간 좀 강압적인 게 있나요? 의무감 이런 거 좀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좋습니다. 뭐뭐 하도록 해.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should try to. 요것도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십만 개의 문장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다 이 뜻이에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You should try to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상대방한테 이렇게 뭐에 대해서 지시 전달상,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뭐 하도록 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그 강제성이 조금은 들어가 있죠, 그죠? You should try to. 그렇죠. 발음도 you should try to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제는 그죠? should, could, would 항상 예, 그렇게 발음을 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You should try to. 너 뭐뭐 하도록 해. You should try to. 그렇죠. 한글로 바꾸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뭐 너를 굳이 안 넣어도요. 그죠? 우리가 뭐 너 이런 표현 안 쓰죠. 그냥 상대한테 약간 이제 명령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뭐 하도록 해. You should try to. 뭐뭐 하도록 해. You should try to. 좋습니다. 세 번만 해볼게요. You should try to. You should try to. 좋습니다. to 뒤에는 이제 동사가 오는 겁니다. 한 번 더요. 뭐뭐 하도록 해. You should try to.
좋습니다. 자,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너 제 시간에 오도록 해. 너 제 시간에 오도록 해. 제 시간에 오다. 그렇죠. 제 시간에 오다. 오다라는 표현은 보통 비동사 쓰죠. come보다 비동사. be on time 그러면 제 시간에 있다. 제 시간에 오다. 제 시간에 참석하다. be on time. you should try to be on time. 너 제 시간에 오도록 해야 돼. you should try to be on time. 여기서 좀 질문이 있겠죠. 그죠? 선생님 뭐 굳이 뭐 그러지 말고 그냥 you should be on time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거 없죠. 근데 약간의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겠죠. you should be on time 그럼 뭐예요? 너 반드시 와야 돼. 거의. 강압적으로, 그죠? 좀, 강압적인 게 강하고, 글쎄요, 이 미국 사람들이 you should, you must,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건 너무 좀 극한 예, 그죠? 아주 그 한정적인 예일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아마 try to를 써주는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은 좀 해봐야 되라는 의미예요, 그죠? 야, 너 되도록이면 제 시간에 오도록 좀 노력 좀 해야 돼. 이런 의미, 약간. 아,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일까?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ou should be on time 하고요. you should try to be on time 하고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너 제 시간에 와야 돼. 이거 하고 너 제 시간에 좀 오도록 해. 이거 좀 다르죠. 의미가. 아,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글하고 이게 딱딱 떨어집니다. 사실. 그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네, 요건 이제 대본에 있었죠. 그죠? 레이첼, 너 대신 최선 다하도록 해. 이런 의미예요. 이해됐죠? 그럴 때 you should try to. you should try to. 최선 다하다 그러면 최선하다. do one's best. 그죠? 네 최선을 다하다. do your best. do your best. 너 최선 다하도록 해. you should try to do your best. 됐나요? 다시 한 번요. you should try to do your best. 좋습니다. 한 번 더. You should try to do your best. 너 최선 다하도록 해야 돼. You should try to do your best. 좋습니다. 연습 좀 해 두시고요. 세 번째 문장이요. 야, 좀 잘 들으려고 하도록 해. 야, 좀 잘 들어보려고 해봐. 그쵸?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잘 들어보다. listen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listen more carefully. 이건 많이 쓰는 거니까. You should try to listen more carefully. 아, 좀 건성건성 듣지 말고 좀 잘 들려고 좀 해봐. You should try to listen more carefully. 됐나요? 이것도 많이 쓰겠죠, 그죠? 좀 잘 들려고 해봐. You should try to listen more carefully. 좋습니다. 한 번 더. You should try to listen more carefully. 네, 네 번째 문장이에요. 어우, 힘들지 않아?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예, 일로와, 일로와. 잠깐 좀 쉬도록 해, 여기서. 잠깐 좀 쉬도록 해. 잠깐 좀 쉬도록 해. You should try to. 잠깐 쉬다. 했잖아. Take a break. 자동으로 나와야죠. 그죠? You should try to take a break. 이거하고 you should take a break하고 다르죠. 뉘앙스 알겠죠? 그죠? 너 잠깐 쉬어야 돼. 이거하고 잠깐 좀 쉬도록 해. Should try to. You should try to. You should try to take a break. 아우 안 되겠다. 너 좀 쉬도록 해. You should try to take a break. You should try to. You should try to. 가능 이제 뭐 좀 생소하다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입으로 좀 익혀두세요. 나온 김에 알아둡시다. You should try to. You should try to.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할게요. 아니야, 성급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도록 해. 좀 더 신중하도록 해. 신중하다. 단어 어렵지만 신중하다. 뻔하죠? Be careful. 좀 더 신중하다. 그렇죠. 뭘 쓰면 돼? careful. 이걸 더 꾸며주면 되겠죠. be more careful. be more careful. you should try to be more careful. 아우, 너 좀 더 신중하도록 해. 그렇죠. you should try to be more careful. 한 번 더요. you should try to be more careful. be more careful. 알아두세요. you should try to be more careful. 너 좀 더 신중하도록 해. you should try to be more careful.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49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때까지 배운 패턴만 모아놔도요. 아주 훌륭한 회화 사전이 될 거야. 그걸 좀 참고로 해두시고 부지런해지셔야 됩니다. 영어를 하려면요. 언어를 공부하려면 부지런해지셔야 됩니다. 네,
사실은 예,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3권은 그죠? 중간에 제가 좀 예, 좀 그 목이 안 나와서 좀 인터벌이 좀 많았고 또 뭐 물론 저를 감동시키는 그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그 중에서 특히 예,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암과 투병하시는 예, 그분도 제가 사실 굉장히 좀 충격도 받았고요. 예, 좀 감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내가 좀 경건해졌어. 까불지 못하겠어, 내가. 경건했어, 진짜.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그거에 얽힌, 예, 그런, 그, 과거에 얽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경건해졌어요. 궁금하지. 제가 150강까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완강을 하시면 그 기념으로, 150강 막바지에, 제 살아온, 뭐, 물론 궁금하지 않겠지만, 몇 분만 궁금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환자분 얘기를 듣고 나서요, 제가 조금 그 느낀 바가 있어서 옛날 생각이 좀 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최초로, 그냥 가식거리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